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문자 메시지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보냈습니다. 보냈고, 오늘은 이제 2주차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인트로입니다. 인트로는 어떤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서당입니다. 근데 이 서당을 본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을 조금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니씨 어때요? 이 그림 본 순간. 나를 봐줘, 나를. 자세 바르게 하고. 어때요? 이 그림 보는 느낌이 어때? 멋있어요? 어떤 부분이 멋있어요? 그림 자체의 미적인 아름다움이 멋있다. 네, 좋아요. 복영이? 어때요, 복영이? 김복영. 미안해. 그래, 깜짝 놀랐네. 복영인 줄 알았네. 세라? 예? 어때요? 이 그림 보면 어때? 옛날 느낌 나요? 옛날인데 감정적으로는 어때? 슬퍼? 왜 슬퍼? 어때? 비웃고 있어요.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자, 또 다른 학생들은? 뭐라고?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입체적이다. 예.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사람. 자,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요? 수림이? 네, 수림이 어때? 그림을 보는 감정이. 수림아, 괜찮아.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김홍도라는 그림입니다. 그 김홍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조선 후기의 화가입니다. 이제 화가인데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친구분들이 굉장히 했던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슬프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왕따, 그다음에 불쌍하다. 뭐 이런 어떤 측은지심의 어떤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관점들이 물론 그게 이제 다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여배우가 이 그림을 보고 한국 학교의 왕따의 어떤 느낌을 받는다면서 굉장히 슬프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국문학이라든지 한국학 입장에서 또는 미술학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왕따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면 여기서 보고 있으면 이 학생 중앙에 있는 이 학생이 이렇게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왜 웃는 것 같아요? 글을 못 읽어서 또는 내줬던 과제를 못 해와서 자신감이 없죠. 그리고 이때는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등을 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 외울 송을 해서 배송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 뭐 예를 들면은 수리마 너 뒤에 가서 등을 저기 벽을 보고 외웠다가 다시 오거라라고 하는 배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내줬던 숙제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는데 얘네들이 그 보내는 시선들이 실질적으로는 저기 왼쪽에 있는 맨 아래쪽은 뭡니까? 야, 이거 봐라. 우리 친구 너무 불쌍하니까는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분들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마치 숙제가 다 끝난 듯이 이 광경을 즐겁게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장의 어떤 모습도 따뜻한 표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이제 갓을 쓰고 있는데 갓은 왜 쓰고 있을까? 그렇지. 갓은 결혼을 한 사람은 그리고 얘는 이 가장 어떤 좌석에 앉고 있습니까? 훈장의 가장 좋은 좌석에 상석에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이여도 이 조선, 이 존통 사회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을 어른으로 대우를 해서 갓을 쓰게 하고 그 비록 학생이지만 어른으로의 대우로 가장 좋은 좌석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은 한국 전통 문화의 왕따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접근이 아닌 친구와 그 훈장, 그다음에 서당의 훈훈한 어떤 그런 어떤 미화적인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인트로, 이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내가 그 기존에 오늘 수업을 듣지 않기 전과 후에 어떤 나의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이 시각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표면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어떤 춤을 전공한 입장이라 이 표면적인 부분들, 입체적인 부분들, 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도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홍도의 그림은 사실감도 있지만 섬세하면서도 디테일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입체적입니다. 말 그대로 표면적인 구조가 아닌 그래서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사색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어떤 그 세상과 무용하게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트로 2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소주제가 뭔가요? 한번 읽고 온 사람. 소주제가 뭡니까? 가장 큰 타이틀은 한국춤의 역사지만 제가 2주차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하고 싶었던 저의 매뉴얼은 이겁니다. 한국춤 이해를 위한 기본 용어의 해석. 왜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용어에. 그리고 왜 우리들 학생들에게 이 용어에 대한 접근들을 첫 시간에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하나, 둘, 다섯 가지잖아요. 여기 아까 지금 그 편집이 안 되는데 이건 일무가 아니라 임무입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일무가 아니라 임무입니다. 임문. 자, 처음은 뾰족함이에요. 그러니까는 폭이 좁은 거예요. 폭이 좁은 소매를 든 건무. 자, 그 다음에 검기무는 기자는 도구기자예요. 도구기자. 그러면 검무에 도구를 들고 다니는 무용이라는 거죠. 공막무.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임무는 도끼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검무지희라는 말은 검자는 검자, 그 칼검 무용무자 지자 이 지자 희 즐거울이 검무지희 검무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 뭐 이런 어떤 의미죠. 즐거운 얘기라기보다는 희극적인 이야기. 희극을 쓰니까. 이런 어떤 용어들이 시대의 어떤 배경에 의해서 뒤섞이다 보니까 혼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오늘 이 수업은 이러한 어떤 용어 이해의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의 알아야 되는 한국 춤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목차는 한국 춤 이해를 위한 기본 용어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가 추고 있는 이 춤들,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도 이걸 끌고 갈수 있는 내 전공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춤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춤에 관련돼 있는 개념의 어떤 이해와 계층별의 용어 이해로 나누어 보았어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저기 여기 앞에 보면 자, 김매자, 장상훈, 예술원 그 이병옥이 제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무용가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학문하시는 분들도 이러고 있는데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다? 입장하는 동시에 이 연대표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 연대표를 보면서 중세에는 아 이런 춤, 근세에는 이런 춤, 근대에는 이런 춤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뭐가 된다? 인지가 된다. 인지. 공부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인지입니다. 인지가 된 상태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하고 있는 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별을 했냐. 이렇게 이제 보완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분류화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볼륨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이라 그 어떤 식물을 나누거나 동물을 얘기를 할 때의 어떤 분류들 고기 종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크게 뭐 예를 들면 생선 종류와 육고기 종류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육고기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뭐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러한 분류 계층의 불균형, 볼륨감이 틀리다는 거지. 범위의 볼륨이 일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차는 참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때 목차 구성만 끝나도 거의 그거는 반 이상 갑니다. 하지만 이 목차에 쓰는 용어에 대한 정립이 지금 조금 잘안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춤 역사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자, 보세요. 자, 여길 봅시다. 이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학문적인 부분으로 무용학을 공부를 한다면 이 용어에 대한 분류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 개념보다 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한국무용의 가장 큰 틀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무용의 그 다음에 나오는 중분류. 자, 이게 이걸 쓰세요. 이게 대분류. 대분류. 가장 큰 덩어리라는 거죠. 가장 큰 덩어리. 그 다음에 중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하분류입니다. 하분류. 하분류. 의문을 가지는 건 너무 좋아요. 얘기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 라인을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요런 구조를 저는 사실은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장을 보면 좀더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참고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고대, 그 다음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아 근세, 근대입니다. 사실은 춤에라는 어떤 영역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였어요. 자, 춤의 뿌리 영역은 하나였는데 이것이 어떤 시대의 흐름, 자, 쭉 내려옵니다. 예를 들자면 불을 지피고 상향을 하고 농사를 짓는 그 인간의 어떤 행위들. 자, 그러면서 뭐 움직이거나 상향 우거 우거 하거나 나가서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싸움을 한다든지 전쟁을 했을 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원시 삼고 시대 우리가 다 발가벗고 있었을 때는 뭐냐? 뭡니까? 본능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야? 지금처럼 이렇게, 물론 난안 이쁘지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에티튜드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이런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귀여워를 하기 위해서 발레의 국무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뭐 막 점프를 한다든지 뭐 이사돌아성권처럼 뭐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을 하는 나의 문제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빨간불 했을 때는 무엇이다? 살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이 생긴다? 법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서 법이 생기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요. 법이 생기고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결국은 정치가 생기고 정치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춤을 출 수 있을까? 없습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파지 하나 줍고 종이 하나 접고 인형 눈에 눈 붙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춤을 출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춤을 출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요때를 기점으로 고구려의 무용총이 나옵니다. 무용총 아시죠? 뭡니까? 여기 무용총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춤추는 사람이 있고 무용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무엇이다? 공연. 공연 무용과 무용 예술이 같나요? 공연 무용과 무용 예술이 같아요? 달라요. 왜? 공연은 보여주기 위한 춤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공간과 사람과 준비되어 있는 철저한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무용 예술은 이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부터 무의식의 세계든 의식의 세계든 공연 예술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공연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의도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났냐면 고구려 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공연 예술의 태동이 이뤄지면서 공연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착각을 해요. 그건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공연이 생겨나면서 이게 궁중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아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건무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건무지는 신라 때에 나왔던 말 그대로 건무를 들고 추는 그 하랑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무가 요때는 하나였지만 궁중과 민간가고 그 조선의 그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서울의 기생이 지방으로 가고 지방에 있는 기생이 서울로 올라가고 궁중의 춤이 지방으로 분포되면서 말 그대로 건무의 춤의 숫자가 아까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이거를 조선으로 오면서 건기무, 공방무, 청서무 엄청난 단어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자, 이게 뭐예요? 춤의 뿌리는 하나였으나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발전에 의해서 춤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거를 군집을 지었던 거야.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한국이라는 공간적, 지리적 역사를 공유했던 시공간을 공유했던 한국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한국춤 또는 우리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대는 뭡니까? 20세기 전후잖아요. 이때 무엇이 발생되는지 예를 들면 부채춤이 나왔어요. 조선,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과 이사도라 덩컨 채승이가 나왔던 그 시대는 달라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니? 신자라는 거는 시대적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쪽을 메고 한복을 이렇게 너울너울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조선의 어떤 문화를 갖고 오다가 20세기 전으로 급변하게 바뀝니다. 급변하게. 그게 춤에서도 나타나요. 갑자기 체승이가 무용을 배우고 와가지고 뭐 점프를 하고 립을 띄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억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춤이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신하게 띠리리 띠리리 했던 그 옛날의 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뭔가 급격히 다른 자를 써서 새롭다, 신개념, 신조어라고 한그 신자를 갑자기 바뀐 거예요. 한국춤이라는 게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흘러내려왔지만 모든 것을 모든 움직임 예를 들면은 남계로의 그 김아무개 아가씨가 췄던 이 춤도 예를 들면 조선 시기의 이 춤도 지금까지 내려와서 말 그대로 고전 클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자 전승력 그리고 역사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춤이라는 거는 예술입니다 그 춤이 따라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리고 내가 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무엇이 가능하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배우기에 아깝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뭘 한다? 전승을 합니다 내려올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까지 존립돼 있던 이 오늘날의 한국 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통 무용, 무용문화재 고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까지인데, 이까지를 전통 춤. 자. 그렇다면 더 본질적으로 요 부분을 땡땡 춤은 순수한 우리말로 이거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사실 춤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본다면 한자에서 유래된 글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춤이라는 거는. 근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춤이라는 얘기를 쓰고 그 춤의 의미적 요소를 한자로 뭘로 썼냐면 무로 써요. 무. 무용할 때그 무용무자를 쓰는데 인간의 어떤 육체적 표현을 해서 계속 이제 표출을 하다가 근대라는 시기, 20세기 전후 그때를 전후로 일본의 어떤 그 문화들, 교육들, 사회가 들어오면서 무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사전을 찾던 책을 이제 찾을 때 예를 들면 한자는 딱 바로 덮어버리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한자를 덮기에는 이 무자가 가진 의미가 너무 크고 넓어요. 왜냐하면 전통사회, 아까 말했던 대로 근세까지 춤에 대한 용어를 무자로 기록을 했어요. 이 무자. 보이나요, 여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을 찾을 때, 무슨 무, 무자로 끝난 것을 그냥 이렇게 약하게 넘기지 마시고, 이거는 무용의 어떤 또는 전체적인 춤의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로 무용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쉽게 말을 한다면 커리큘럼을 짠다든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연구 계획서를 쓴다든지 사회의 어떤 그 제도를 개혁을 할 때, 바꿀 때이 무용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교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뭘로 돼 있다? 무용이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 이제 수업은 그 춤이라는 부분과 무용이라는 단어를 혼선해서 쓰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춤이라는 의미와 무용이라는 의미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춤에 대한 용어가 정립이 아직 안돼 있고 분류 체계도 조금은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그 정립을 하면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사를 시작을 했다면 이 용어의 정립이 뼈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뼈대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무용학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한국 춤은 우리라는 어떤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큰 소리 읽어봅니다. 준비. 한국 춤 안에 전통춤이 있다라는 게 인지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 크기의 구별에서 그리고 이제 전통 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모든 한국 춤에서 그 전승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전승을 할 만한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근거가 있느냐 역사성이 있느냐 예술성이 있느냐 그러한 춤들을 우리는 전통 춤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춤 분류의 기준 및 이분에 대한 거는 이제 또 전통 춤을 다시 궁중과 교방과 민속춤으로 둘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전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무용을 한국 춤과 전통 춤을 같은 등식으로 똑같은 크기로 보거나 전통 춤을 신무용으로 똑같이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용어의 이해와 그 크기의 어떤 인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 크게 배운 거는 뭐냐면 한국 춤 또는 우리 춤큰 영역 안에 전통 춤과 신무용이 있다. 그리고 전통 춤은 다시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 궁중과 교방과 민속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가장 큰 틀만 알면 됩니다. 자, 또한 가지. 제가 이제 그 기말고사 때나 주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는데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서술식으로 좀 수업 그 시험 문제를 내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자, 뭐냐면 춤, 무용은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춤추는 사람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춤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로 아주 오랫동안 구전적으로 내려왔던 거고 무용이라는 거는 전통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의 어떤 춤들을 기록을 했을 때 무자가 하나로만 모든 것을 의미를 파하겠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오늘날까지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인, 공식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